고데기 없이 머리카락을 찰랑거리게 만드는 네 가지 방법. 고데기를 사용하지 않고 머리카락을 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머리카락이 손상되지 않는 천연 방법이다. 머리카락에 고온을 가하지 않고 머리카락을 부드럽고 찰랑거리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누구나 찰랑거리고 건강한 머리카락을 꿈꾼다. 오늘 이 글에서는 고데기 없이 머리카락 펴는 방법을 소개한다. 19세기 후반부터 많은 여성들이 고데기를 사용하였다. 하지만 요즘은 고데기를 사용하면 머리카락이 손상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는 듯하다. 미용실에 가면 고데기를 계속 사용하면 머리카락이 많이 손상된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머리카락은 건조해지고 끝이 갈라지며 가늘어진다. 그래서 오늘 이 글에서는 고데기를 사용하지 않고 머리카락을 찰랑거리게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보려고 한다. 고데기 없이 머리카락을 찰랑거리게 만드는 방법. 1. 오트밀과 알로에. 오트밀은 머리카락을 건강하고 촉촉하게, 윤기나게 해주는 효과가 탁월한 곡물이다. 머리카락에 좋은 단백질, 무기질, 미량 원소, 비타민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또 알로에에는 머리카락 성장에 도움되고 컨디셔너 효과가 있는 75가지 이상의 영양분이 함유되어 있다. 오트밀과 알로에를 같이 사용하면 고데기 없이도 머리카락을 찰랑거리게 만들 수 있다. 다음의 방법을 참고해보자. 재료 알로에 줄기 1개. 귀리 간 것 2큰술 30g 방법 알로에 과육을 긁어내고 여기에 귀리 가루 2큰술을 넣어 잘 섞는다. 머리카락에 바르고 두피를 마사지한다. 20분 기다린다. 차가운 물로 머리를 감는다. 2. 자스민과 올리브 오일. 올리브 오일도 머리카락에 좋은 재료이다. 머리카락에 수분을 공급해주고 윤기 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머리카락이 빠지거나 끝이 갈라지는 것을 예방해준다. 자스민 오일에는 머리카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 올리브 오일과 자스민 오일을 섞어 사용하면 머리카락을 더 건강하고 부드럽게 만들 수 있다. 재료 천연 컨디셔너 2큰술 30ml 올리브 오일 2큰술 30ml 자스민 오일 5-6방울 방법 컨디셔너에 올리브 오일, 자스민 오일을 섞는다. 샴푸한 다음 컨디셔너를 사용하기 전에 머리카락에 바른다. 20분 기다린다. 물로 잘 헹군다. 3. 사과 식초와 물. 해독 효과로 유명한 사과 식초를 머리카락에 사용하면 고데기 없이도 머리카락을 찰랑거리게 만들 수 있다. 재료 사과 식초 2큰술 30ml 물 1컵 250ml 방법 물에 사과 식초를 넣어 섞는다. 샴푸한 다음 머리카락에 골고루 잘 바른다. 자연 건조한다. 4. 쌀가루와 달걀. 달걀은 영양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헤어팩을 할 때 자주 사용하는 재료이다. 머리카락을 건강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달걀과 쌀가루를 섞으면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만드는데 효과적인 재료가 된다. 뿐만 아니라 과도한 유분을 제거해주며 머리카락이 부시시해지는 것과 끊어지는 것을 막아준다. 재료 달걀 1개에 흰자 쌀가루 3큰술 45g 방법 쌀가루와 달걀 흰자를 잘 섞는다. 머리카락에 바른다. 머리를 빗으로 빗는다. 1시간 기다린다. 1시간 후 샴푸하고 머리카락을 깨끗하게 헹군다. 머리카락을 찰랑거리게 만들어주는 기타 팁 차갑거나 미지근한 물로 머리를 감는다. 뜨거운 물로 머리를 감으면 머리카락이 부시시해지고 끝이 갈라지기 쉽다. 무염 샴푸와 린스를 사용한다. 그래야 머리카락이 쉽게 손상되지 않는다. 머리를 감은 후
머리를 숙여 머리를 빗는다. 그 다음 수건으로 머리를 감싼다. 머리카락을 말릴 때에는 집게 같은 것을 이용해 머리를 고정한다. 그러면 머리카락이 찰랑거릴 것이다. 이 글에서 소개한 방법을 따라하면 고데기 없이도 머리카락을 건강하고 찰랑거리고 윤기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머리카락이 손상되지 않는 방법이라는 큰 장점이 있다.